최근 베시터와 그레노라와의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에서 모나이트의 중재와 오공의 참전으로 치열했던 싸움이 잠시나마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이어 모나이트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레노라를 바라보며 모든 사이어인이 우리들의 원수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40년 전에 우리들을 구해준 건 사이어인 버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어 그레노라는 사이어인 중 한 명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오직 베시터만이 버독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원작 드래곤볼에서 한 번밖에 등장한 적 없는 버독의 이름이 마침내 공개된 가운데 드디어 오공의 아버지이자 버독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7화 선공개 스케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나메크 성인과 시리얼 성인은 서로가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보름달이 뜬 어느 저녁날 사이어인의 침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리얼 성에 있는 모두가 뜻밖의 상황에 놀라게 되고, 이어 포드에서 내린 사이어인들이 보름달을 통해 거대 원숭이로 변신함과 동시에 프리저의 부하들도 시리얼 성에 도착하며 소수 민족이었던 시리얼인과 나메크 성인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나메크 성인 중 모나이트만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이어 드래곤볼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같은 시각 저격의 기술이 발달한 시리얼이는 거대 원숭이로 변신한 사이어인을 상대해보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 그중 시리얼 행성을 파괴하고 있는 거대 원숭이 버독이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는 시리얼 행성의 생존자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번 선공개 스케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 스케치 내용을 통해 40년 전 시리얼인과 나메크 성인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그런 시리얼 행성을 공격한 건 사이어인만이 아닌 프리저의 부하들도 함께 침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사이어인은 콜드 대왕과 프리저의 명령으로 시리얼 행성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중 버독만이 시리얼 행성의 생존자 그레노라를 지키기 위해 프리저의 부하들과 마찰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작에서 공개되지 않은 버독의 이야기가 전개된 가운데, 과연 버독은 어떤 이유로 그레노라와 모나이트를 지켜주었는지, 그리고 모나이트는 오공을 바라보며 버독을 떠올렸듯이 거대 원숭이에서 인간 형태로 되돌아온 과거 버독의 이야기는 이번 드래곤볼 슈퍼 77화 풀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